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이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 안쪽에 브라운 시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존재하고 있고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도 전부 다 존재하고 있던 차량이었던 거죠. 승! 네, 안녕하십니까. 패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영상으로 딱 보셔도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K5 차량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세부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기아의 K5 MX 모델이고요. 이때 당시에 SX 모델과 MX 모델 두 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SX 같은 경우에는 안개등이 이 3구가 안 들어갔었어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었는데 MX는 조금 중후한 느낌을 주고 있는 K5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중에 이 MX 모델을 조금 더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온 이 차량은 완전 진짜 풀옵션급의 차량이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차량의 등급 2.0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어서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은 2015년 7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2016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키로수 14만 키로 정도 달렸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는 딱 알맞게끔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요. 휀다만 단순 교환이 들어가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일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으면 저 차 그래도 가격대가 한 1,000만 원 초반, 중반은 나오겠다 하실 텐데 아직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차량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SCC, 레이저 반사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반자율 주행까지도 가능한 차량인 거죠. 정말 노블레스 스페셜 안에서도 추가 옵션을 꽉꽉 넣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금액 1,330만 원에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HID 라이트가 들어가고요. 이 MX 모델에는 LED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따가 시동을 한번 켜서 보여드릴 겁니다. 노란색 전구 없이 전부 다 흰색, 이 아래 3구도 흰색으로 나온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다시피 전방 감지기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메모리죠. 자, 타이어 상태도 한번 볼게요. 타이어 상태는 약 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은 끝쪽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는 보여지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커버 교환을 해놨고요. 사이드 리피트까지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량 오늘 광택도 끝나고 올라온 차량이라서 아직 광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판 상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합니다. 뒤쪽에 전차주분께서 이런 PPF 필름까지도 다 발라놓으셔서 관리가 잘 돼 있는 차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이쪽에 끝쪽에 스크래치 아주 미세하게 있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기아의 K5 MX의 뒤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로등이 상당히 멋있게 들어가 있죠. 후방 감지기는 물론 후방 카메라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중형 세단의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골프백 두 개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시공구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거고요. 자, 운전석에는 아주 약간의 스크래치는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외판 상태는 굉장히 깔끔했어요. 휠 타이어 상태 역시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노블레스 스페셜 브라운 시트까지 추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안쪽에 들어가서 시트 상태, 옵션 상태, 가죽 상태까지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초크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당연히 없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여주시면 전차주분께서 또 초코색으로 벌집 매트를 갈아놨습니다. 이쪽에 송풍구도 달려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노블레스 스페셜답게 워크인 시트까지도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햇빛 가리개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열의 열선 시트까지 존재를 하고 있어서 전자석에 열선 시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또 보신 분들은 보셨겠죠? 파노라마 썰루프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썰루프 열리는 거는 제가 1열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열 탑승하기 전에 1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여니까 시트가 움직이면서 메모리 시트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운전자석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만 약간의 주름은 존재하고 있지만 해짐이나 찢어짐은 없습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자, 이렇게 탑승하고도 도어 트림 쪽에 보여주시면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열은 오토 윈도우가 들어갑니다. 스피커는 JBL 사운드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JBL 사운드 상당히 고급스러운 오디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차선 이탈 방지, 축후방 감지 센서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 없는 K5들 상당히 많은데 이거 없냐 있냐에 따라서 풀옵션의 기준이 좀 틀려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K5의 스마트키 이렇게 생겼고요. 버튼 시동이 있기 때문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립니다. 계기판 보시다시피 슈퍼비전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RPM 부조현상 없습니다. 계기판 경고등 없고요. 현재 실키로수 143,270km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부터 옵션 설명을 한번 도와드릴게요. 제가 썬루프는 조금 어두워서 열어놨는데 썬루프 열거나 닫을 때 잡음, 걸림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썬루프 상태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차주분께서 관리를 굉장히 하셨던 차량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은 물론 전동 시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니까요. 자, 그 아래쪽에는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가 달려있는데 또 유보 기능까지도 추가 설치를 해놨어요. 유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원격 시동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이나 히터 틀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옵션입니다. 뒤쪽에는 LCD 블랙박스 존재를 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쪽에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내비 메뉴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뭐 통합 검색 등의 여러 가지 버튼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전체 메뉴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뭐 라디오, DMB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보 기능까지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JBL 사운드가 포함이 된 오디오 컨트롤러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표준 FM 106.9MHz. 자, 오디오 역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동기화도 잘 되고 있죠.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기가 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어 콘솔 라인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약간의 우드 그레이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니다. 이 안쪽에는 무선 충전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12V 시거잭, USB 단자, 억스 단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어봉 옆으로는 2구 컵홀더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기어봉 뒤쪽으로는 수많은 버튼들이 있죠.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변경, 1열에도 열선 시트, 1열에 통풍 시트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전후방 감지기 버튼, 오토 홀드,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석 열선 시트도 가능하고 1열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도 가능한데 오토홀드, 전자파킹,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존재를 하고 있는 K5였습니다. 스티어링 위쪽 한번 보여주시면요, 가죽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기능, 오디오 컨트롤러 포함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 버튼이 상당히 중요하죠.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SCC 기능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ASCC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가 가까워지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하고요, 앞에 차가 멀어지면은 알아서 또 달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통틀어서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는데 제 차에도 있는데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자, 뒤쪽으로는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와이퍼도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었고요. 자, 제가 뒤쪽에 후방 감지기 카메라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후진기어에 놓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N단, D단. 자, 미션 변속 시에 지금 미션 튕김 느낌 하나도 없이 굉장히 부드러운 미션 상태 역시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X만의 3구 안개등과 HID 엔진 소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LED 라이트, HID 라이트 아래쪽에 안개등까지 깔끔하게 나오고 있죠. 주황색 등 없이 정말 흰색 등만 나와서 괜찮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은 기아의 K5 MX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에 위치해 있어서 가장 높은 등급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량 2016년형이고요. 15년 7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실키로수 약 14만 3천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이쪽 휀다만 교환이 되어져 있어요.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단순 무사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 노예조차도 한 방울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이었죠. 자,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1,33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차량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릴 부분은 옵션이 상당히 많아요. 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 안쪽에 브라운 시트,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존재하고 있고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도 전부 다 존재하고 있던 차량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기아의 K5 MX 모델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